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Radio 사랑방.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송년 특집 첫 번째 순서로 재미 한국학교 서북미적협의회 임원들과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2014년 한 해도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던 한인사회 단체들도 이제 아쉬움과 보람 속에 한 해를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송년 특집,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협의회 임원 다섯 분을 사랑방에 모셨습니다. 네, 사랑방 손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한번 자기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떤 분부터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숙 부회장입니다. 네, 이미숙 부회장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 임윤경입니다. 네, 임윤경 회계를 보시는 임윤경 씨는 라디오 사랑방에 최초 출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새 네. 얼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회장을 맡고 있는 권미경이라고 합니다. 네, 권미경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연말에 이렇게 만나 뵈니까 좀 각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요. 예. 저 최기선 이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아, 그렇군요. 처음에 여자분들만 있는데 한 분 딱 남자분 계시네요, 보니까. 네, 네,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네. 분이신데. 언제든지 문을 열려 있으니까 네. 오십시오. 네, 좀 부럽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최기선 이사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 고영란입니다. 네. 고영란 회장님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과 함께 오늘 재미한국학교 송미지역협의회 1년간의 여러 가지 일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 좀 추워졌다가 오늘서부터는 풀린다고 하는데 우리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또한 저희 송년 이제 12월 마지막 한 달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모든 하시는 것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내년 또 2015년을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고영란 회장님은 내년에도 회장을 연임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금년에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살리셔서 내년들은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기선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한 말씀 예. 해주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올 한 해 저희 재미한국학교 협의회를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던 많은 단체, 또 단체장님들과 또 기도로서 같이 이렇게 동역해 주셨던 많은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에는 아주 더 좋은 해가 되실 수 있도록 서로가 이렇게 동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이 뒤를 돌아보면 저도 재미한국학교 이제 시애틀 지역 협의회, 서북미 지역 협의회죠. 예. 참 일 많이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이 남아 있어요. 뇌리에. 아, 네.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하나 이제 한번 이따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뭐 두 분 말고도 이제 여기 한 해를 돌아보는 소감이 다들 각별하실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뒤에서 이렇게 많은 봉사활동들 하신 분들 다 나오셨습니다. 권미경 부회장님, 우리 한 해는 어땠습니까? 한번 돌아가 보세요. 네, 올해 2014년은 그러니까 청마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66년 100마리였습니다. 100마리요? 네. 정말 이 코끼임을 뿜으면서 네. 열심히 뛰어왔고요. 네. 또 협회 차원으로 봐서도 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말 아주 열정적으로 모든 분들이 애썼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벌써 12월이 돼서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구나 하는데 네. 올해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열매들이 참 많았고 네. 좋았던 해로 예 저는 그렇군요. 예, 예 말씀드립니다. 네. 청말 하면 뭐 이렇게 젊은 말 아니겠어요? 뭐 네. 그래서 열심히들 다 따그닥따그닥따그닥 하고 이제 달려왔는데 네. 벌써 이제 12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회장님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숙 부회장님 한 해는 어땠어요? 저는 요즘에 한 해가 네. 엄청 빨리 가요. 빨리 굉장히 빨리 가네요. 한 2년 동안은 네. 굉장히 하루하루가 빨리 가고 정말 한 시간 한 시간이 빨리 가고 저희 협의 일도 막 뛰다가 부지런히 뛰고 하다가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네.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빨리 간다고 그래. 아, 그럼 어떡하죠? 네. 그리고 뭐, 빨리 간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일을 하셨다는 얘기. 그렇죠. 바쁘게 생활을 하는 거죠. 협회를 위해서도, 협의회를 위해서도 일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회계직 보시는 분인가 봐요. 임윤경 회계 담당하시는 분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1년 동안 되게 시간이 빨리 지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학교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협의회 행사 참석하면서 참 보람된 일도 많이 만들고 추억도 네.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학교는 어느 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시나요? 저는 현재 타쿠마 한국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학교 자랑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약간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회계 자랑을 좀 할게요. 네. 제가 해세요. 회계를 맡다가 이제 네. 올해 부회장을 맡았거든요. 네. 그래서 회계가 굉장히 이 중요하죠. 돈을 다루고 살림을 해야 되니까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네. 예, 전해줬는데 머리 아픈 일을 머리 아픈 일을 미룬 네.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이 임윤경 선생님이 한 해 꼼꼼하게 잘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또 전하고 그렇군요. 싶네요. 이 네. 기회에. 최기선 이사장님 한 해는 어떠셨어요? 저희도 회사도 뭐 비즈니스도 팽개치고 이쪽 일만 하시지 않았나요? 아 제가 좀 성격상 네. 그 모든 일을 하면 좀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개인적인 것보다는 어차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육기관으로서 네. 조금 더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네. 제가 이 교육에 벌써 발들인 것도 한 30년이 넘는데 네. 예, 그 기간 동안에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그 긍지를 느끼고 그렇죠. 자긍심을 갖고 그러는데 올 한 해는 특히 협의의 일이 너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원님들이 네. 미모뿐이 아니라 일하시는 모습이나 그 모든 모습이 다 아름답게 네. 잘들 하셔서 너무나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아, 네, 보통 단체 일하면 좀 잘못된 일에 짜증도 나고 그러는데 저희 협의회 올 한 해는 짜증나는 일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너무 아주 즐겁게 일을 했고요. 네, 또 네. 그럼으로써 제가 한 1년이나 2년 정도가 더 젊어진 느낌. 네, 젊어지셨어요. 그런 느낌 혹시 네, 받으셔 네, 보셨어요? 흰머리가 한 세네 개 늘었지만 주름살은 뭐 세네 개 줄었어요. 네. 이 자리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자, 우리 최기선 이사장님은 어느 학교, 한국학교? 아, 저희가 지금 올림피아 한빛 한국학교를 한빛 이제 교장으로 네. 봉사하고 있고요. 한국학교 교장이고 또 예. 교회에선 또 장로님 아니세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아주 바쁘시네요. 예. 비즈니스도 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고영란 회장님 어떠셨어요? 한 해를 돌아보세요. 네, 제가 사실 8년 이제 부회장을 하다가
만년 부회장을 하셨죠? 네. 네. 저는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회장을 요번에 맡고서부터 보니까 또 부회장 때하고 회장 자리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우리 또 이사장님, 우리 두 부회장님, 또 우리 임원들이 같이 정말 힘을 합쳐서 네. 저를 또 도와주셔서 제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고요. 네. 그 한 해 행사가 저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체 중에서는 저희만큼 이 행사가 있는 단체가 없다 그래요. 여기하고 이제 그로소리협회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더 많이 하네요. 네, 네. 맞아요. 저희가 네. 한 8개 행사를 하는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한 달, 그러니까는 매, 한 달 걸러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매달 이, 요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음 달 행사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해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금방 이제 12월 달이 됐고 네. 마지막 저번 11월 22일 날 한 교육기금의 모금의 밤 그 행사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그렇지만 또 보람도 있었고 네. 또 저희가 이번에 또 한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그런 행사들도 또 이렇게 저기 같이 다른 단체랑 한 행사들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저희 네. 협의회가 된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아주 일이 있어서 참 기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까지는 이제 원래 뭐 재미 한국학계 서북미 지역 협의회 자체가 워낙 큰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나 홀로 일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다른 단체와 이렇게 연계해서 미래를 보면서 그런 사업을 많이 펼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두드러지는 그런 단체라고 해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모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아주 빨리 가고 있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는 소감은 다 좀 아쉽다 하는 느낌 가지실 것 같고요. 또 마음속에 많은 또 보람을 갖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협의회가 이제 규모가 너무 커서 정말 이 숫자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인단체 중에 제일 큰 단체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학교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고 또 교사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정리 좀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규모를 좀 누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그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협의회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총영사관, 지금 스웨덴에 있는 총영사관이 가나라는 지역을 똑같이 가나한다고 생각하시면 5개 돼요. 예, 네. 5개주. 그래서 꼽자면 이제 저희 워싱턴주, 오레곤, 몬타나, 오하이오, 알라스카 이렇게 5개주를 가나하고 있고요. 아이다호? 네. 아이다호. 네. 예, 그렇게 가나하고 있고 그 회원 학교가 저희 협회가 이제 각 학교가 저희 회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109개 회원 학교로 이루어져 있고요. 와, 100개가 넘는 학교. 네네. 네. 엄청나고 거기 학생 수는 지금 한 4,000명 그리고 교사 수는 한 800? 800에서 900명 우와, 이렇게 예, 5명당 되고 있어요. 학생 5명당 한 명 선생님들이네요. 예. 그래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 주말 학교라고 하잖아요. 네. 금요, 토요일, 또 일요일 이렇게 학교를 열심히 그 정말 뿌리 교육, 네. 재외 국민의 그 한국어 교육에 네. 많은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 협회 규모는 숫자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뭐 잘 아시다시피 전체 그 낙스라고 제외 미주, 미주 한국학교 네, 협의가 네. 있는데 예. 그 14개 협회 중에 저희가 또 하나고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4개 협회가 있고 네. 예. 14개 재미한국학교 14개 이제 지역 협의회 네. 중에 하나인 서북미지역협의회가 학교 수만도 109개 네, 네. 그다음에 학생 수는 4,000명 네. 교사는 800명. 네, 네. 와, 엄청나군요. 이게 이렇게 보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마 총장, 대학 총장 수준인 것 같아요. 옥스퍼드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처럼 워낙 큰 학교에. 이렇게 네. 또 정리해 주시니까 네. 저희가 굉장히. 감이 와요, 이렇게 해서. 예. 여러분들도 만만한 단체가 아니고 네, 참 네. 아주 큰 단체고 중요한 단체라는 거 네. 인식을 해 주시면 이제
오늘 저 얘기 풀어나가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주말에 이기방 라디오 사랑방 송년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교육을 위해서 일해주신 여러분들,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협의회 임원 다섯 분 사랑방에 나와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물건을 살 때도 좋은 것을 고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산과 권리를 위해 싸워줄 변호사를 선택할 때 소홀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실력과 지식은 물론 의뢰인을 존중하고 사건에 대한 열정과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법률 전문인들이 일하는 곳 등대법률사무소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음주운전, 형사법 전문, 검사 출신 크리스찬 백계 변호사와 22년 경력의 조셉 김 사무장을 비롯한 법률팀이 여러분을 지키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한글 웹사이트 lhlawkor.com을 방문하십시오. 전화 연락은 206-388-2131번 또는 253-205-808번입니다. 교통사고 상해 형사법은 등대법률. 아이고, 이가 아픈데도 보험이 없어. 치과에도 못 가고 있네. 어르신, 모르세요? 주정부에서 나온 서비스 카드인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 팟 A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에 무료로 등록만 하시면 치과, 안경, 보청기, 상비약, 교통편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박희주 보험에 지금 빨리 연락하셔서 한번 알아보세요. 박기주 보험, 건강보험만으로 10여 년을, 특히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온 메디케어 시스템 정보를 최초로 한인사회에 소개하고 연방정부와 계약된 여러 보험회사들을 한인 어르신들께 소개해온 메디케어 상담 전문가 박기주.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 박기주에겐 그 편안함이 1% 더 있습니다. 곧 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해당되시거나 타주에서 이사 혹은 직장보험에서 은퇴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206-250-2760 박기주 보험. 안녕하십니까.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근열입니다. 지난 2005년 시애틀 교민 여러분들께 저희 뉴스타 부동산이 첫 선을 보인 후 지금까지 저희들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아껴주신 교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픈하는 리누드 G마트의 각종 식당과 사무실 자리에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425-248-4999 뉴스타 부동산 대표 전화나 각 뉴스타 부동산 에이전트들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뉴스타 부동산과 함께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리누드 G마트에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수고해요.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말들입니다. 나왔어. 피곤해. 아니야. 그냥 둬. 흔히 집에서 주로 쓰는 말들입니다. 항상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사랑을 너무 당연히 한 것은 아닙니까?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직장 상사도 친구도 아닌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서비스부터 ATM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님을 위해 언제까지나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모습으로 진심으로 고객님을 생각합니다. 크레딧카드 ATM 프로세싱 전문기업 CDS 1800-371-5109 전통과 신용의 CDS. 경영씨 소문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소문이요? 한식 전문 맛있는 집 소문난 집이요. 아니 아직도 막 못 보신 분들이 계세요? 아유, 저는 진작에 소문 듣고 갔다 왔죠. 아유 경영씨는 야우, 어떤 메뉴가 가장 맛있던가요? 일단 밑바짝부터 시작해서요 다 맛있어요. 아니 얼마나 갔으면 그걸 다 아세요? 아유 소문난 집 문지방이 그냥 다 달았겠네. 당연하죠. 초심을 잃지 않고 정성껏 요리해 내놓으니까요. 역시 소문난 집은 소문날만 하네요. 아직도 소문난 집 맛을 못 보신 분들은 253-815-8888로 확인하세요. 엄마, 아빠, 오늘도 소문나지 또 갈 거죠? 예! 안녕하세요. 안영미 보험의 안영미입니다. 메디케어 갱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플랜이 바뀌게 되므로
갱신하시기 전에 저를 찾아주시면 메디케어나 오바마케어에 관한 상담을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언제고 저 안영미에게 전화 주십시오. 425-791-0638이나 253-778-3974로 전화 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25-791-0638, 253-778-3974.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송년 특집 첫 번째 순서로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협의회 임원 다섯 분 사랑방에 나와 계십니다. 고용란 회장 나오셨고요. 최기선 이사장, 권미경 부회장, 이미숙 부회장, 임윤경 회계 담당자도 나오셨습니다. 아, 오늘 뭐 사랑방이 꽉 차는 그런 느낌인데요. 여러 가지 좀 한 해 동안에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금년도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협의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1년을 좀 돌아가 보실까요? 어떤 일 하셨는지 한번 그 달, 1월 달부터 한번 좀 가보시죠. 네. 하세요. 예, 1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네. 교장 모임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매년 이제 초에는 각 교장 선생님들이 모여서 1년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이제 논의하는 예,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1월 달에는 저희가 교장 모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저희가 모의고사. 네. 예, 그러니까는 SAT2 예, 그것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간략하게만 그런 모의고사는 전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처음 만 아니요, 전에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네, 기존에 있었는데 SAT라고 네. 하셔야 돼. 아, SAT2 네. SAT2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4월 달서부터 정말 본격적인 그 행사로 들어가는데요. 네. 4월 달에는 그 학력 경시 대회와 말하기 대회를 이제 행사를 하고 또 4월 달에는 특히 또 그 토픽 능력 시험을 봅니다. 네. 예, 유튜브에서 보는데 저희 이제 각 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죠. 총 영사관에서 주관을 해서 네. 저희가 이제 돕고 그렇게 해서 보는 그런 시험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들어가서는 합창 대회와 중고등부 장기 대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전부 노래 합창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합창을 통해서도 많은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게 효과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저희가 네. 학예 경연 대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는 저기 실내에서 했던 행사라면 학예 경연 대회는 바깥에 야외에 나가서 우리 그 부모님들, 선생님들, 학생들 정말 재밌게 그 야외 그 피크닉처럼 그 하는 행사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7월 달에는 저희가 총회에서 그러니까 총연합회에서 실시하는 학술 대회가 있어요. 네. 예, 그것은 미국의 각 주마다 이제 저희가 돌아가면서 예, 하는 행사. 이번에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했고요. 내년에는 뉴욕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학술 대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9월 달에 문화체험이 있죠. 어린이 문화체험. 네. 한미여성회랑 같이 저희가 이제 주관하는. 두 번째 행사죠? 작년부터 시작한 거죠, 이거는? 네, 예, 두 번째 예. 행사를 이번에 했고요. 예. 그리고 10월 달에가 이제 교사 연수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사들이 전부 모여서 이제 그 네. 그 교사들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들을 서로가 이렇게 나누면서 또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또 훌륭하신 그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그 교수법을 저희가 또 배우는 그런 교사 네. 연수회가 총회와 같이 있습니다. 총회 때는 저희가 이제 새 회장도 뽑는 그런 또 총회에서 다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행사가 11월 달에 저희가 교육기금 모금의 밤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네. 그 교육기금 모금의 밤에서 저희가 이제 그 각 단체에서 후원해 주신 그 기부금을 가지고 내년도 행사를 저희가 준비하는 데 쓰여집니다. 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고영란 회장님은
1년이 그냥 머릿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네요. 네. 전혀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면서. 그렇죠. 1월에 뭐, 2월에 뭐, 뭐, 4월에 뭐, 6월에 뭐 막 나가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저 정도가 다 머릿속에 다 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빠졌습니다. 네, 또 있어요. 네. 네. 저희가 10월 달에 네. 능력 토픽 시험을 또 봅니다. 그래서 네. 저희 서북미 지역 협의회만 아니 그러니까 서북미 지역만 1년에 두 번 그 토픽을 보는데요. 요번 두 번째는 저희 타코마 중학교에서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건, 네. 네. 뭐 이제 앞으로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봅니다. 봅니다. 그러시니까 지나간 건데. 네. 정말 재밌네요. 네. 자, 저 이렇게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그 11월 달에 우리 교육 기금 모금의 밤하고 네. 격년제로 저희가 사은회도 같이 해요. 사은회. 네, 그 사은회 때는 이제 저희가 네. 이제 그 장기 근속 교사님들 네.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는 그러한 행사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네. 그 올해는 저희가 안 하고 이제 내년에 사은회 밤하고 교육 기금 모금의 밤 같이 합니다. 네. 자, 그럼 뭐 가장 눈앞에 있는 11월에 열렸던 교육기금 모금의 밤, 그 결실이 좀 있으셨는지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일단 수치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네. 바랬던 그 금액만큼은 들어왔고요. 네. 저희가 뭐 한 2만여 불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예, 그 수준을 채웠고, 네. 또 무형으로, 또 많은 그런, 또 그걸 이제 돈으로 환산하자면 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무형 재산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예. 네. 특히나 요번에 저희가 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단체장님들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그 아주 그 행사가 무게감이 있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요즘 같이 뭐, 이 돈이 좀 가물었다 그럴까. 네. 그런 시점에. 교육기금의 밤, 뭐 한 거기다 곱하기엔 열은 했으면 좋겠는데 하간 2만 불을 넘었다는 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해 주셨다는 거 그걸 또 하나의 성과로 봐주시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좀 1년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좀 특징적인 일, 좀 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좋은 일 같은 거는 한번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4월에 열리는 학력 경시 대 말하기 대회 이런 부분이 참 굉장히 중요한 모임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편하게 좀 얘기해 보시죠, 각자가. 네. 말하기 대회요? 네. 갑자기 네. 저한테도. 이렇게. 말하기 대회는 좀 아쉬운 거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나한테 좀 기회가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뭐 정해진 인원수가 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하기 대회는 가장 학교에서 보면 가장 잘 안 하는 이야기를 네. 잘하고 한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아이들을 네. 대표로 내보내는데 주로 아이들이 정말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처럼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인데도 말을 그렇게 잘하기는 쉽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말을 더 못해요. 한국어를 더 구사를 못해요. 잘 안 쓰니까. 네, 안 쓰니까. 네.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게 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네. 말하기 대회를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대단하구나. 네. 예, 네, 그래서 정말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기까지 얼마나 그 뒤에 부모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나 그거에 보이더라고요. 그 뒤를 보시는군요. 뒤를. 그럼요. 네. 아이들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말이라는 네. 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뭐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하고 여기서 태어난 애들하고는 그건 또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아, 그 발음 자체가 다르죠. 네. 저희가 구별을 합니다. 네. 네. 어떻게 구별해요? 말씀하세요. 예, 저희가 그 사실은 전에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예 저희가 신청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제 믿고 저희가 네. 했는데 그 와중에 조금 이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급기야는 그 출생증명서 제출을 통해서 네. 저희가 아주 일일이 꼼꼼히 예, 네. 확인을 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그렇다고 뭐 완벽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최대한도 저희가
그것을 가려서 정말 이곳에서 그 태어났고 그 한국어를 공부한 그런 말을 공부한 그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네.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하기 대회 이게 참 역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가정에서부터 꾸준히 부모님들도 한국말을 쓰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가능하지 어느 한순간에 말이 잘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저희가 네. 그 말하기 대회를 맨 처음에 시작할 네. 때 초창기에는 부모님들이 네. 그 무대 앞에 나와서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모습, 몸짓 걸 다 네. 재현을 했어요, 앞에서. 근데 그 모습이 정말 눈물겨웠어요, 네. 맨 처음에는. 네. 그 저렇게 열심으로 학부모들이 뒤에서.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 그런 모습은 점차 없어져 가면서도 아이들이 말을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협회가 존재하는 이유구나.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꾸준히 이제 집에서는 한국말만 쓰도록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면 좀 앞서가는 부모님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 학력경시 대회도 매년 하시기 때문에 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학력경시 대회는요, 저희가 네. 그 문제 출제부터 저희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그 출제위원들을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 출제위원들이 저 문제은행에 그 저희 문제들 전부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또 저희가 이제 골라서 예, 그렇게 문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한국의 수능처럼 하는군요. 네.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 그동안에 각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공부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실력이 쌓아지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꾸준히 정말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의 그 실력도 많이 향상되고 또 아이들한테 성취감도 또 주는 그런 계기도 되고요. 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그렇더라고요. 이 꾸준히 정말 그, 해야지 나중에 그 결실이 예, 눈에 보이고 아이들한테도 그 좋은 그런, 도전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되더라고요. 네. 자, 이 올해는 또 합창대회 뭐 장기자랑 이렇게 열렸다고 그러는데 이거 서로 이렇게 뭐 대상인가 우수상 받으려고 서로 각 학교가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그 합창대회 가기 전에 아까 그 말하기 대회 네. 거기에 좀 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말하기 대회를 지도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뭐 중학생까지 해가지고 대상도 받고 저희 학교 학생이. 네. 근데 이제 요 올해도 주지사상 그 타이틀이 주지사상, 총장사상, 뭐 평통회장상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그 지속적인 한국어 사용하는 거 쓰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뭐라도 타는 거 뭐 그런 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작게 영향을 예, 미칠 거예요. 그게 좀 그렇죠. 도전을 네. 주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학부모들을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했던 아이인데 이제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됐을 때 아 요번에 좀 이야기 대회 내가 연습을 시켜가지고 네. 뭐라도 하나 타서 대학 가는데 좀 도움을 주겠다 뭐 이렇게 좀 도전을 주게 되는 네.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합창대회도 그 여러 아까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래를 통해서 동요를 통해서 이 한국어 교육이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기억에 네. 노래 로 인해서 어떤 뭐 외우는 거 암기 과목 할 때도 맞습니다. 이게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했던 것처럼 네. 그런 동요를 배움으로써 그게 자라나도 미국에 살지만 한국어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각 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상 받으려고 좀 치열하지 네, 않습니까? 치열하게 옷 맞춰 입히시고 뭐 그냥 악기 준비하시고 그냥 아주 그냥 열기가 뿜어나요. 그 행사장 가시면. 네. 네. 시사 없이 이렇게 행사가 이어지는데 뭐 보니까 5월에는 합창대회 장기자랑인데 이제 6월에는 또 학예경연대회. 그것도 뭐예요? 그거는 네. 아까 우리 잠깐 말씀드렸듯이 야외 네. 행사 중
하나인데, 아, 예. 그, 거기에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라든가 어떤 그, 또 글짓기, 뭐 이런 저 받아쓰기인데 요새는 우리 저희가 이제 받아쓰기를 안 하고 골든벨로 이제 바꿨다 받아쓰기로 이제 또 이렇게 돌아가고 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아이들의 재능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아.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당신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 자제분이 얼마만큼의 재능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데를 통해서 아이들이 뭐 미술상도 받고 무슨 뭐 글짓기상도 받고 이렇게 되면 그 아이의 재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렇군요. 또 아이들이 그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그 놀 때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도와주면서 노는 법. 네. 또 요번 같은 경우는 해병대 그 동호회에 계신 그 최선 회장님께서 오셔서 아이들을 해병대식으로 또 이렇게 재밌게 네. 놀아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극기 훈련도 어느 정도 좀 감당이 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차원에서 좀 저 우리가 이제 인성 교육도 여기서 저희가 이제 같이 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네.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 자기 자녀들의 좀 몰랐던 그런 예. 숨어있는 재능도 발견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그런. 소풍처럼 네. 그날 하루는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 이래서 그냥 음식들 해오시고요. 그래서 네. 저 야외에서 네. 소풍 나온 기분으로 바깥에서 놀면서 그치만 또 이 선임님들이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놀지만 그림도 그리고 글짓기도 네. 해보고 운동에도 하는 예, 그렇게 세 가지를 예, 네. 합니다. 예, 뭐 그냥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년특집으로 첫 번째 순서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협의회 임원 다섯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영란 회장, 최기선 이사장, 권희경 부회장, 이미숙 부회장, 임윤경 회계담당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원두를 간다. 커피를 내린다. 꿀을 넣는다. 저요? 전 그냥 하이비 꿀이 들어있는 카네스 꿀 커피 믹스를 타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 커피 한 잔도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커피는 카네스 꿀 커피 믹스. 꿀 먹은 커피, 느낌 있는 커피. 아니 한혜진 씨 어디 가세요? 요즘 통이 맛이 없어서 어디 맛있는 데 없나 하고 찾고 있어요. 한 주인이 한 자리에서 26년을 함께한 타쿠마 오복집 어떠세요? 아, 첫 맛보다 끝 맛이 더 일품인 오복집? 네, 화학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연으로 맛을 내서 그 맛이 향토적이면서도 담백하고 정갈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밥상이요. 한 자리에서 26년을 운영한 비결이 다 있었네요. 나도 건강을 생각해서 타코마 오복집으로 가야겠어요. 그렇죠. 이젠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쏠게요. 정말요? 요리의 끝맛에 느낌표를 찾아서 오복집으로 출발. 타코마 오복집은 25년간 순수 만든 순대를 비롯해 오리 불고기, 오리 로스구이, 무엇보다도 오복집 사장의 푸짐한 인심을 맛볼 수 있는 곳 오복집. 전화 253-582-6713 582-6713번 오복집. 올림퍼스 스파 연말 감사 세일. 입장권 10매 이상 구입 시 100불 할인해드립니다. 리누드 380불을 280불에, 타코마 330불을 230불에.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올림퍼스 스파 선물권으로 전하세요. 뜨끈뜨끈한 원적 외선 찜질방, 황토방, 소금방, 숙방에서 쌓인 피로를 푸시고 건강을 지키세요. 교통사고 환자 무료 마사지도 합니다. 서두르세요. 올해 마지막 세일입니다. 올림퍼스 스파 타코마 253-588-3355 리누드 425-697-3000번. 23년간 자랑스럽게 여러분과 함께한 퀸텟 무기지. 신용과 정직, 명성과 실력, 그것이 토니장의 바람이자 자부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퀸텟 모게지 대표 토니 장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증식과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유니버스 부동산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퀸테스의 평판과 명성에 맞게 부동산 서비스 역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구입과 신속한 임자, 투자 가치를 분석해드리고 융자 가능성을 동시에 알려드립니다. 프리 어프로발 레터를 즉시 발급해드립니다. 주택, 아파트, 상가, 호텔, 건물 등의 구입과 리스팅, 종합부동산 및 금융회사의 편리한 장점을 직접 맛보십시오. 토니장에게 맡기시면 예산과 시간이 최대한 절약됩니다. 퀸텍 모기지, 유니버스 부동산, 소중한 재산을 마련하실 때는 최고 전문가들과 상의하세요. 전화 206-719-3502, 206-719-3502. 100년 넘게 홍삼을 만들어 온 정관장조차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요령부리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바른 길로 갑니다. 정관장. 워싱턴주 정관장 정품 매장은 1호점 타코마 팔도 플라자 내 253-589-1800, 2호점 리누드 H마트 외부에 425-412-3453. 애비야, 그건 뭐냐? 틀리민 임플란트라는 게 좋다는데 그건 좀 비싸겠지? 아우, 아니에요. 정두식 종합치과의 히트 상품이라는데 엄청 싸대요. 근데 또 요즘은 임플란트도 아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임플란트도?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크라운을 해야 하니까 함께 모시고 갈게요. 치과의 명문 풀드레웨이 정두식 종합치과. 일반 치과의 스티브리와 틀리 전문 정두식 전문의가 신속 저렴하게 여러분 치아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임플란트, 엑스레이, 크라운과 브릿지, 신경치료 발치, 그리고 부분 틀리에서 전체 틀리까지 정성껏 해드립니다. 전화 253-815-8500, 815-8500.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비즈니스 운영 자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자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자녀 학자금이 부족하여 고민하고 계십니까? SP금융은 사장님들의 고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SP금융의 무담보 캐시 어드밴스. SP금융은 빠르고 간단합니다. 24시간 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크레딧 점수와 상관없이 크레딧 카드 가맹 업소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월 크레딧 카드 매상 대비 만불에서 20만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매일 카드 매상에서 소액으로 부담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할 때 고객의 징검다리가 되어드리는 금융솔루션. 높은 은행 문턱을 대신하는 금융솔루션. 당신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금융솔루션. SP금융은 항상 당신의 고충을 함께 나누려 노력합니다. 문의 1425-712-0758. SP금융.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송년 특집 첫 번째 순서로 재미 한국학교 서북미 지역 협의회 임원 다섯 분 나와 계십니다. 고영란 회장, 최기선 이사장, 권미경 부회장, 이미숙 부회장, 임윤경 회계, 한 해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해 주셨던 분들이죠. 자, 이 6월 달에 이제 뭐 학예 경연대 그랬는데 학제 7월에는 이제 연례적인 학술대회도 참여했었고요. 9월 달에 한 그 문화체험도 아주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게 문화체험이 다른 단체하고 같이 하셨죠? 한미 여성이 같이 했습니다. 그 단체와 함께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닌데 뭐 쉬운 것도 있고 장단점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미 여성에서 원래 그 입양아들을 위한 그 행사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새는 입양아들이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된 건데, 한미 여성에서는 굉장히 열심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또, 저희가 하는 부분 또, 그쪽에서 잘 하시는 부분, 음식 같은 거라든가 네. 이런 거를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네.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는 네. 거죠. 네. 서로 역할을 네. 나눠서. 인원적으로도 그렇고 네. 홍보하는 데도 그렇고 정말 저희가 올해 한 것 중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하는 것 정말 같이 그쪽에서는 또 뭐 또 나름대로 또 입양아들이라든가
챙겨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이쪽은 네. 또 한국적인 문화를 또 전달해 줘야 되는 네. 거니까 서로 이렇게 힘을 같이 해서 큰 시너지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는 그런 문화 체험 행사. 앞으로도 이 행사는 계속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계속 해야죠. 그리고 네. 또 이번 행사 요번 행사를 치르면서 굉장히 참 뿌듯하면서 또 보람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을 좀 한국에서 좀 많이 가지고 왔었어요. 네. 예, 그 중에 이제 전통 팽이. 팽이. 네, 그것을 네. 갖고 왔는데 네. 사실은 좀 무게도 좀 무겁고 갖고 올 때 좀 힘은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아이들이 그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도 굉장히 그게 동적이잖아요. 그 놀이가. 재밌죠. 네. 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도 굉장히 재밌게 그것을 하면서 또 더구나 또 그 아빠들이 네. 아빠들이 아이들 것을 그거 가져다가 저기 밖에 나가서 열심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건물 밖에서. 아빠도 옛날 생각나는 거죠. 어렸을 때. 못 챙기셔서 다음 행사한테 네. 꼭 달라 그러신 분도 있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부모님들도 그렇게 굉장히 재미있게 그렇게 같이 그렇죠. 참여하셔서 정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네.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 그게 굉장히 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민사회에서. 네. 예,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서로가 가정이 서로 더 이렇게 하나로 되고 네. 또 정말 그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즐겁게 정말 그렇게 교류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그 연놀이 같은 건 뭐 한국의 문화기도 하지만 미국 사람들도 연 많이 날리더라고요. 예, 네, 그런 거나. 연도 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기존의 그런 가오리 연. 네. 왜냐면 방패연을 해보니까 만들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가오리 연이지만 또 중국산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네. 뭐랄까, 좀 질이 안 좋고 잘 찢어지고 그래서 요번에는 조금 가격은 좀 나가지만 전통 문양, 저희 한국의 고유 전통 문양이 네 종류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갖고 와서 한지로 된 거 네. 그런 것을 하니까 굉장히 그 보기에도 좋고요. 저희가 또 그 한국적인 전통적인 것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그렇죠. 것도 돼서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시장님 애쓰셨어요. 한국에 나가셔서 쇼핑하시고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공수를 하시는 알고 네. 신선도도 있고 그게 네. 사실 원래 한국의 문화였지만 모르고 있다가 그 다시 재발견하는 그런 효과가 되겠죠. 뭐 사실은 뭐 제기차기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많을 것 같아요. 구슬치기 뭐 아니면 자치기도 있고 뭐 네, 한국적인 네. 거 재미난 거 많을 뭐것 같아요. 비석치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앞으로도 많이 개발하면은 잊어버린지 참 즐거워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교사 연수회도 이제 10월 달에 하셨고 11월에 교육기금 모금의 밤 사은회도 하셨는데 이 도와주는 또 단체가 좀 있었죠? 이번에 많은 네. 단체장님들이 네. 오셔서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느끼는 그 교육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 네. 그 중요성을 알고 가셨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네, 어느 업체가 좀 도와준 업체들이 있었나요? 기억나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 요번에 저희 그, 우선적으로 에치마트에서, 네. 5분도 쌀을. 5분도 쌀. 예, 그거를 네. 판 수익을 저희한테 이제 전액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교육기금으로 그런. 네.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 저, 협의회에서는 굉장히 네.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군요. 또 특히나 저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네. 저희들한테 역대 저희들이 그런 그 도움을 못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네. 우리 김태엽 지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아시아나 항공 표도 한 장 저희들한테 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군요. 아주 요긴하게 네. 그렇게 했고 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저희 협의회를 네. 위해서 교육의 그 중요성을 이제 각인하는 그렇군요. 그런 걸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 특히 뭐 유니뱅크, 네. 또 캐그로, 캐그로, 네. 캐그로, 그로서리 협회, 예, 그로서리 협회죠. 예, 그다음에 뭐 대한부인의, 뭐, 네. 예,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들이 이제 그 각 학교, 특히 이제 저희들의 그 멤버 되는 학교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요번에. 네, 네. 그래서 그 학교들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와주신 모든 단체나 업체들한테 제가 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거네. 예, 네. 그리고 요번에 또 그 강연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예, 그 리아 암스트롱 상인 고문님이 네. 예,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 예, 그거에 대해서 강연도 해주셨고 또 윤찬식 영사님이 오셔서 독도 강의를 네. 또 해주셔서 우리 그 특히나 교사들한테 예, 그 독도가 요새 이슈가 됐는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며 그것도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좀 시키는 것이 좋은가 이런 거에 전반적인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또 좋은 강연도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했어요. 네. 예. 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이제 이 재미 한국학교 서북미지역 협의회 정말로 이렇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더 이 추가돼야 되는지 어떤 일을 보강해야 되는지 우리 재무님 네, 평소에 생각하신 거 있으면 좀 얘기해 보세요. 아유. 네, 가장 젊은 시각으로 우리 이명경 회계.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 네.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네. 더군다나 요즘 또 다문화적인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글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저희들이 글을 배우고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특히 미국 주류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또 성장해야 되는데 네.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로서 저희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가르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유 말씀 잘하시네요. 네, 대결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네. 예, 네. 또 다른 분은요. 뭐가 좀 앞으로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많죠. 네. 사실 협회가 이렇게 더 적어할 일은 많은데. 특별히 저희가 이제 뽑자면 각 학교에서 그 하는 활동 중에 잘 못, 그 학교 자체에서는 좀 어려운 활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예 대회 뭐 이런 그런 거를 우리가 자체로 네. 좀 프로그램을 개발을 더 해서 학교하고 협의회하고 또 학생하고 학부모가 같이 이렇게 다 함께 어울려서 교육에 참여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협의회가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겠죠. 네. 아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기 네. 교사 연수회가 1년에 한 번 있는데 아 1년에 한 두 번 정도로 저희가 나눠서 그렇죠. 예,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것을 또 저희가 지금 이제 생각하고 네. 예,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움직이려면 예산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사실 돈이 있어야지 모든 행사를 또 하죠. 네. 예, 그래서, 각 단체에서,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좀 많이 이렇게 같이, 예, 십시일반으로 좀 교육을 위한 그런 저희가 일을 하니까 좀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네.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정부 차원에서도 총영사관에서도 저희가 그 하는 행사에 정말 저희 좀 더 이렇게 많은 그 지원을 좀 해주시면은 참 좋겠다. 네. 네, 저희가 정말 돈이 있어야지 정말 이 모든 일을 좀 풍성하게도 좀 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니까 네. 그게 또 다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좀 많은 그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11월에 열린 교육기금 모금의 밤 이런 날. 여러 단체나 우리 한인업소들이 같이 지원을 해주셔서 2만 불이 아니라 20만 불씩 모아져갖고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운영 경비를 쓰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대신 얘기해 줬나요?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 참으로 많은데요. 시간이 뭐 거의 다 돼갖고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게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한인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각자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쪽에 이민숙 부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부모님들 그리고 네.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한테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한테 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물론 저희 협의회에서 하는 행사도 그렇고 하다못해 집안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하나를 좀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했을 때 그랬을 때 또 아이들한테 한국어와 한국 문화와 모든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 그렇겠죠. 예. 네. 아, 좋은 말씀입니다. 권미경 부회장님. 아, 네. 올해는 참 그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쁜 한 해였고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많았던 해인 것 같아요. 특히 협회 차원으로 본다면 그 타 한인 단체들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났고 또 좋은 평가가 있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었던 것 같은데 다음 해에도 타쿠마 한인회, 뭐 평통, 해병대 전후회, 한미 여성회 이렇게 협조를 하다 보니까 서로를 알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또 그 경비나 효과 면으로서도 개인, 그러니까 각 단체 혼자만 하는 것보다는 같은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그 폭발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네. 6.25 행사라든지 그 저희 하계 경연대 같은 경우에서도 해병대에서 오셔서 정말 물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운동회를 더 알차게 해주셨다든가 이런 네. 한미 여성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다음에도 그런 서로 그 협회 간 한인 단체들 간의 협조가 더 이루어졌으면 네.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좀 바빴기 때문에 정말 그 부회장 역할을 충실히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보상하십시오. 다음에는 네, 좀 더 열심히 잘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민경 회계님. 네, 저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살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바라고 또 내년에 또 저희들이 더 앞으로 나가야 될 점들이 학부모님들하고 그리고 한글학교 교사분들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정말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네. 더욱더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들을 다시 또 내년에는 또 보충해서 앞으로는 저희 협회가 더욱더 이 지역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서 자라나는 외국인 아이들까지 네. 더욱더 이렇게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최기선 이사장님. 예, 올 한 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타단체에서 많이 이렇게 협조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단체들이 내년에도 저희 재미한국학교 협의회를 많은 사랑으로 또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타코마 한인회, 한미여성회, 해병동지회가 네. 저희들하고 같은 행사를 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서로가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고 네. 각 단체들마다 다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용란 회장님. 예, 저희가 이제 사실 그 한국 학교에 그 지원을 하는 그런 저희가 단체인 만큼 그 한국 학교 각 일선에서 그 애쓰시는 그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사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협의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각 한국 학교가 사실은 서로 정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거에 저희가 정말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또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또 저희 또 그 지역의 지금 커뮤니티의 그 단체분들한테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뜻 그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지역 내 그 많은 동포들의 희생과 정성에 한국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그런 뒷받침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말에 얘기방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신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협의회 임원 다섯 분과 함께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 고영란 회장님, 최기선 이사장님, 권미경 부회장님, 이미숙 부회장님, 그리고 이민경 회계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의 얘기방 라디오 사랑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년 마지막 샘밋을 잘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